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정선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진짜 너무 보기만 해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제품. 정말 주부들이 갖고 있으면 너무나 이거 너무 1등 아이템이라고 갖고 있는 제품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짠! 바로 해피락의 진공포장기예요. 사실 저는 아직 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공포장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제가 오늘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꼭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일단 우선 여러분께 너무 구성상품이 많으니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장 먼저 가는 건요, 뭐니뭐니해도 우리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해피락, 그쵸? 이 해피락 진공, 보시면요, 그쵸? 이렇게 소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얀 화이트 컬러에 딱 너무 색깔 예쁘게 붉은 색깔로 되어 있고 해피락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진공. 지금 이 진공포장기 가고 있고요. 아마 구성을 받으시면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쫙 받으신데 구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야, 이렇게 간단하게 와서 몇개 주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너무 자랑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시면요. 자, 네, 보세요. 아니, 이 작은 상자에, 이야, 구성 굉장히 많이 가죠.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주부님들께서 해피락 그 진공포장기를 쓰시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고민이셨던 것들이, 이 팩들이 계속 재활용되고, 이거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요, 이거 다시 사용하려면 어디서 구매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해피락은요, 기계랑 포장지랑 같이 만들기 때문에요, 아마 조금 더 넉넉한 구성으로 아마 고객님들한테 챙겨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시죠? 파우치예요. 전공 파우치인데요. 진공 파우치인데요. 보시면, 우선 먼저 쫙 보여드리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진공 파우치 하나 가고요. 파우치라는 건 그냥 정말 손쉽게 잘라서 쓸수 있는 파우치 하나 가고요. 여기에 진공 롤. 깁니다. 롤이어서 길고요. 와, 이거는 한 30m, 3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파우치는 10장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는 게 바로, 자, 이거는요, 그냥 진공 전용 팩이에요. 전용 팩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음식들 있죠. 자주 쓰는 음식들을 지퍼팩에 쫙 가지고 여기 공기로 막아주는 이런 팩두개 가고요. 야, 벌써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은 게. 자, 일반 팩. 이렇게 일반 팩두개 갑니다. 일반 팩은요, 왜 저희가 이렇게 호두 같은 거 먹고 났을 때 진공 빨아들이는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공 팩두 가지 갑니다. 여기에요, 가장 필요한 저희 이 진공 쫙 빨아들이는 이 호스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진공 할수 있는, 보이세요?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똑딱이 부분처럼 되어 있는, 네, 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공을 딱 잡아주는 이런 모양으로 같이 하나 가고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알다시피 이렇게, 그쵸, 진공 쫙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저희가 다치지 마세요, 이젠 손으로 칼로 슉슉 할수 있는 커터팩까지 이렇게 최다 구성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요,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본가는요, 13만 8천원이에요. 13만 8천원이고 아마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도 최저가가 정말 9만원대거든요. 9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희가 56,500원에 판매를 해요. 이건 진짜 거저주는 값이에요.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야, 너 주부인데 이런 거안 필요해? 그랬더니, 이거 비싸지? 라고 하더라고요. 보노보노님, 손님님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진공포장기랑 함께하고 있어요. 해피락이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주부들이면 이거 진짜 필요하지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비싸서 못 샀어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묵곳에서는 56,500원이니까 아마 이거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템 하나 잡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말만 많이 한것 같은데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제 앞에요. 와, 굉장히 많아요.